연한 보라색, 진한 분홍색, 검정색, 흰색 클레이와 클레이 도구, 아크릴판, 가위입니다. 하늘색을 타원으로 만들고 다듬어 망 얼굴의 형태를 만들어주세요. 진한 분홍색을 물방울 모양으로 만들고 눌러주세요. 클레이 도구로 중간을 눌러 다듬어 하트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코 위치에 붙여주세요. 검정색을 지렁이 모양으로 만들고 가위로 잘라 코에 붙여주세요. 클레이 도구로 눈 위치를 누르고 검정색 동그라미를 눈에 붙여 눌러줍니다. 흰색을 동그랗게 만들고 눌러 눈에 붙여주세요. 검정색으로 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표현해주세요. 하늘색을 물방울 모양으로 만들고 눌러 귀 위치에 붙여줍니다. 연보라색 물방울 모양을 누르고 크기를 달리하여 4개를 만들고 머리 쪽에 크기 순으로 붙여주세요. 연보라색을 지렁이 모양으로 만들고 머리 끝쪽에 붙이고 가위로 잘라주세요. 연보라색을 양쪽이 뾰족한 물방울 모양으로 만들어 꼬리에 붙여주세요. 어때요? 망 캐릭터 잘 만들어졌나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꾸꾸와 미리의 미술 팡팡!